참 무책임해 왜 자꾸 들었다 놨다 해 헷갈리게 친절은 사양할게 오해하게 하지 말아요 날 yeah. 들어봐 가뭄 같은 마음엔 뭐라도 담비가 돼요 돼요 무의미한 말에 자꾸 내 맘 새로운 카메라로 오늘 촬영을 해보고 있어요. 유이에는 다이애그널 입었고 이것도 다이애그널 슬랙스인데 이렇게 끈으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허리 라인을 좀 잡아주는 그런 끈이 있어요. 스트랩이.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와가지고 핑크로다가 노랑이가 좀 가리는 게 아쉽긴 한데 스튜디오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무슨 에어비앤비에도 좋겠다. 네, 욕을 안 나는데. 약간 좀 얼굴이 뽀샤시하게 나오긴 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투명하게 뭐 제품 리뷰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캐논이 더 좋더라고요. 아니면 완전 얼굴만 찍을 때도. 맛있어. 이거 하나씩 가져가요. 빵이랑 먹어야지. 요거는 이제 내일 제가 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입으려고 주문을 해놓은 게 도착해가지고 저 지금 색 조합 중이에요. 뭘 어떻게 입어야 될지. 지금 룩을 짜는데 사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약간 미국 가는 게 실감 나는 느낌이랄까? 뒷판이 대박이에요. 뒷판이? 뒷판이 완전 So hot girl 느낌. 들이 되게 많아서 왔어. 약간 컬러풀한. 식품다시라는 여기도 처음 사봤어요. 이번에 처음 사본 거 진짜 많아요. 이건 아몬지에서 구매를 했고요. 비즈가 이렇게 포인트로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같이 매치해주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드는 룩을 찾은 것 같은데? 근데 다 진짜 예뻐요. 미쳤다. 이거 너무 예쁘다. 뭐지? 향수는 이거 그래야겠다. 이거 아쿠아 드 파르마. 면세점에서 샀었던 건데 이렇게 있고 요거 이번 주 내내 요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을 거거든요. 캐논 EOS R50이라는 카메라고 인텔리어 전트 자동 모드를 좋아해가지고 그 모드로만 거의 찍거든요. 이렇게 해야 좀 얼굴이 좀 뽀샤시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요렇게 입었고요. 이거는 다이애그널 바지랑 125 티셔츠. 이거는 어썸 리즈 가방입니다. 뭐가 잔뜩 들었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한테 줄 것도 있고 해가지고 카메라가 아웃포커싱도 잘 되고 초점도 금방처럼 잘 잡아가지고 이걸로 이번 주 브이로그를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아울렛에서 사온 CK 크롭
전파입니다. 이거 완전 지금 계속 뽑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가야겠어요. 이렇게 입고 오늘 출근을 해볼게요. 입니다. 맛있겠다. 웰컴백. 카메라가 커졌어. 맛있다. 뭐 하고 싶으면 하영 과장님 손 빌려가지고 로또에 맞아. 로또야. 아니 로또야 내가 저도 로또나 이거 나도 로또 그러니까. 나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 너무 예쁜데? 다리. 아 이렇게. 이렇게 자기야 자기야 한 200은 벌었다. 200은 미쳤다. 저 지금 이 가방이 당첨됐거든요. 돈 급하면 여기 청담에 명품. 아씨. 잘 어울리나요? 완전 찰떡. 너무 잘 어울려. 좀 잠깐 뒤로 가봐요. 뒤집어진다 진짜. 짠. 쿼시에서 주문한 건데. 스쿠사에서 샀을 때 샴푸로 받은 건데 패키지가 너무 예뻐요. 이런 블러셔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는 거 공이 겁나 커요. 베이지크 크림 로즈 틴트 크림슨 처음 들어본 건데 난 안 파니까 궁금한 거 있죠? 저는 이렇게 크림 그 블러셔 또 좋아해가지고 파우더 형태 말고 이게 좀 발색이 시원시원하게 돼가지고 저는 이런 타입도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이런 타입이 이제 거의 오늘은 요거 두 개 입을 거예요. 요거는 세릭인데 작년에 구매했었던 요거는 코드그라피 카고 팬츠. 그리고 저한테 약간 이벤트 같은 일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뿅하고 가방이 생겼지 뭐예요. 그리고 어제 회사에서 미니 언박싱을 했는데 집에서 다시 풀어보려고. 진짜 대박이에요. 짠. 이게 루프 호보백이래요. 짠. 짜자잔. 저번 주에 에스티에르 콜렉티브 플리마켓 다녀왔거든요. 아영 언니 만나서 막 꽃다발 주고 막 그랬었는데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태그 이벤트랑 이미지, 현장 이미지 찍어서 스토리랑 피드에 올리는 그걸 스토리에도 막 올리고 피드에도 막 올렸는데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대박이죠? 이렇게도 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멜 수 있는 그런 호보백 스타일 짜장거리. 이렇게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바지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엄청 후드루드라고 편한 건데 지금 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웃트에서 이번에 SS 시즌 여름 신상 제품 보내주셨는데 베스트 제품은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두 번째로 눈여겨봤던 그 제품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강렬한 레드 나시예요. 팝업 갔을 때 약간 제 눈에 팍 꽂혔던 제품이거든요. 약간 원단이 완전 막 여름 원단 같지가 않고 살짝 도톰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민소매 나시인데 제가 또 민소매 러버로서 여름에 또 잘 입어줄 것 같아가지고 한 달 정도 됐는데 구매한 지 더푼 프로덕트에서 제가 뭘 샀냐면요. 막 가격대 때문에 고민 거의 20번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구매했거든요. 거의 한 두 번인가 세 번 입으러 다녀왔었어요. 이게 화면에 잘 안 담기는데 바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허리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입는 형태로 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카고 팬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얼리를 하나 샀는데 애플파이 오더 제품. 그래서 이 팔찌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귀엽죠? 원래 이거 미국 갈 때 하려고 산 건데 배송이 너무 늦게 왔어. 목걸이를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가고요. 당첨돼버린 루이비통 가방. 바지 길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길어서 한번 접었는데 접어도 바닥이 질질 끌릴 것 같지만 이런 멋으로 입는 바지니까 입어보겠어요. 머리는 딱 이렇게 입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묶으려고요.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오늘. 집청소가 끝이 안 나가지고 오늘 안에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옷 정리 먼저 했거든요. 전부 다 하고 편집도 많이 해놓으려고 했는데 진짜 체력이 너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모르 껍데기 샀어요. 제가 집을 지금 청소를 하면서 뭔가 몇 개
새로 바꿔줘야 될 게 보여가지고. 제품 처음 사보는데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근데 딱 고무줄로 아예 딱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마우스패드인데 마우스패드가 포장이 이렇게 기깔나게 돼서 오네.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완전 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아주 이쁩니다. 마음에 들어요? 소나전론에서 샀어요. 짠! 이렇게 생긴 포스터. 아, 제가 요새 또 레드에 꽂혔나? 레드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죠? 원래 지금 했었던 포스터. 알겠어. 립 바를 거고 크림드 로즈 크림슨 컬러입니다. 오늘 가오겔 보러 가기로 해가지고 가오겔이 이번 거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바지는 인더리 거 입었습니다. 맨투맨 이렇게 입고 이 가방은 비스크 가방. 그 모자는 미국에서 사왔던 슈프림 모자 썼어요. 이렇게 입고 영화관 다녀오겠습니다. 빠잉!